내일 돌아갑니다 여러분들. 그래서 이제 인사 드리려고 왔습니다. 좀 늦게 왔는데 원래 더 일찍 와서 인사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. 조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.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왔고, 뭔가 말씀드릴 말이 정리가 안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후딱 갔다 와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가지고 못 말씀드리고 있었는데, 이게 머리 깎고 나니까 머리 깎고 나니까 실감이 좀 나가지고 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꼭 인사드리고 가야지 하고 찾아왔습니다. 오늘 태영이하고 남준이 형 이제 입대하는 모습 보고 왔고요. 씩씩하게 잘 들어갔습니다. 두 분은 웃으면서 건강하게 잘 하고 오겠다고 얘기하고 들어갔습니다. 저는 막 울고 그런 건 아닌데 울 건 아니고 후딱 다녀와야지 저희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고, 그래야 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다 같이 활동한 시간이 빨라지니까 가야죠 빨리. 그리고 저는 이제 정국이랑 같이 입대를 하게 돼서 그래도 좀 의지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슈가형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. 우리 남준이 형, 태형이도 잘하고 올 거고, 진영, 호석이 형도 멋있게 잘하고 있습니다. 저랑 정국이도 가서 멋있게 잘하고 해야 될 일 하고 오겠습니다. 머리 보여줄 거냐고요? 가기 전에 보여드릴게요. 네. 이렇습니다. 잘 다녀오겠습니다. 오겠습니다. 여러분들 진짜 진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는 뭔가 이렇게 갈 때도 배웅해줄 사람이 이렇게나 많고 갔다 와서 반겨줄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. 복받은 것 같고 이런 사람 없을 겁니다. 진짜 행복하고, 그리고 오늘도 현장에 아미분들 안 오셨더라고요. 진짜 너무 감사하고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내일까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또 오시기 때문에 진짜 진짜 너무 고마워요. 진짜 감동 먹었습니다. 역시 우리 아미 여러분들 멋있었습니다. 건강하게 잘 갔다 올 거고 중간에 소식 남길 수 있으면 어떻게든 남길 테니까 멋있는 모습으로 또 만납시다. 잘 다녀오겠습니다. 보고 싶을 겁니다. 잘 다녀오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잘 다녀오겠습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잘 다녀오겠습니다. 여러분 사랑해요. 갈게요.